동영상이 슬라이드쇼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삽입된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트리밍을 한번 해보면요. 이 영상의 시작 시간을 약 3초 정도에 맞추고요.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당 기본으로 설정됐던 5초 분량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쇼 녹화에서 저장된 3초의 길이만큼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PPT 유튜버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다른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다른 동영상 자료를 내 파워포인트에 삽입해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한 번만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입할 동영상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찾고요. 해당되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파워포인트의 현재 슬라이드에 옮겨 놓으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의 현재 슬라이드에 영상이 나타나고요. 화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에도 삽입한 동영상 제목이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삽입한 동영상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영상은 숫자들이 9에서 점점 낮아져서 0으로 낮아지는 그런 영상이고요. 전체 길이가 12초짜리 영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메뉴 중에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창에는요. 현재 슬라이드에 적용된 애니메이션들이 모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애니메이션들을 선택하면 그 애니메이션 작동 시간, 그리고 길이, 횟수 이런 상세 기능들을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삽입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이 삽입된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삽입된 동영상이 실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에서 보면 삽입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이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삽입된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끌어서 애니메이션 창 가장 위쪽으로 이동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선택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를 다시 실행해 보면요. 동영상이 슬라이드 쇼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초짜리 동영상의 자동 실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삽입한 동영상을 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밍은 해당 동영상의 전체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재생할 부분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편집을 말합니다. 삽입한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고요. 제일 위에 보면 트리밍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컨트롤 상자가 나타나고요. 영상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볼 수 있고요. 이 하늘색 부분이 현재 영상의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컨트롤 상자 화면에 영상이 진행되고요. 그 아래 연두색 막대기가 영상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영상 진행 부분의 왼쪽 끝에 보면 녹색 바가 있고요. 이 바를 이동하면 영상의 시작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빨간색 바가 있고요. 이 바를 위치를 이동하면 이 영상이 끝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밍을 한번 해보면요. 이 영상의 시작 시간을 약 3초 정도에 맞추고요. 끝나는 시간을 대략 5초 정도에 맞춰 보겠습니다. 영상의 시간 설정이 원하는 대로 끝났으면 확인을 누르고요. 영상을 한번 진행시켜 보면요. 전체 길이가 2초인 영상으로 편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른 동영상을 슬라이드에 삽입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고요. 이제 남은 일은 비디오 만들기를 통해서 최종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삽입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비디오 만들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비디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비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용했던 12초짜리 동영상 삽입된 다른 동영상을 이용하면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보면 이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녹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시간 사용은 할 수 없고요. 각 슬라이드마다 설정된 시간은 5초입니다.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만들 동영상의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동영상이 다 만들어졌으면 윈도우 탐색기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실행시켜 보면 5초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삽입했던 영상은 12초짜리 영상이었죠. 근데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당 기본으로 설정됐던 5초 분량의 길이만 비디오 만들기를 통해서 최종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삽입한 동영상이 슬라이드쇼에 할당된 기본 시간보다 짧은 경우에 슬라이드 녹화를 하지 않으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트리밍 했던 영상을 활용할 건데요. 2초짜리로 편집을 했었고요. 확인을 해보면 2초의 짧은 영상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보면 이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녹화가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각 슬라이드당 설정된 시간은 5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이름을 지정하고요.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전체 분량이 5초 분량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2초 부분까지는 동영상이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는 마지막 화면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삽입한 동영상이 길이가 짧아도 각 슬라이드당 설정된 기본 시간인 5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은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12초짜리 영상을 이용할 거고요. 슬라이드쇼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13초로 슬라이드쇼 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보면 13초로 슬라이드쇼 녹화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만들기에서 기록된 시간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요. 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요, 전체 길이가 13초로 슬라이드 녹화에서 저장됐던 길이와 동일하게 동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초로 트리밍해 두었던 영상을 슬라이드쇼 녹화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 길이 3초로 슬라이드쇼 녹화가 완료됐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보면 3초로 슬라이드쇼 녹화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만들기 기록된 시간을 이용하고요. 슬라이드당 지정 시간은 5초고요. 이제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면 전체 길이가 3초인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녹화를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쇼 녹화에서 저장된 3초의 길이만큼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다른 동영상을 프레젠테이션에 삽입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